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토하고 경금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는데 그 일부는 저에게 반박하시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금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경금하고 이 기토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강의를 했냐면 경금은 금은 녹아야 한다. 녹여야만이 자기의 목적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여기는 결국은 뭐냐?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정말 크고자 한다면 오히려 시련과 어려움을 오히려 더 취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토도 오행상 토 크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는 도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아픔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거기서 새로운 것을 파종해서 목적물을 풍성하게 결과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개는 제가 복가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시련과 고통을 오히려 반겨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 시련 속에서 이두 개는 성공할 수가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은 그두 개, 경금과 기토, 복가라 하는데 이두 개의 반대가 있습니다. 십간 중에서 을목하고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 이두 개는 기토와 경금하고 반대다 이 말이죠. 얘네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제가 그런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꽃으로. 왜? 왜 꽃으로 때리는데도 얘네들이 힘들어하는가?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여기는 극해서 이길 수가 없다. 지적질에서 고칠 수가 없다. 그걸 받아갖고 얘가 변하지를 않아요. 무조건 을목 자체는 칭찬과 격려밖에 없다. 이걸 얘기해주죠. 칭찬과 격려가 만약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되어 있는 따뜻함. 이걸 취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을목 자체를 지적질하고 경금과 신금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극했어요. 야, 너 잘못했다, 뭐했다 지적질을 하게 되면 신한테는 을목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경금에게는 을이 을격하므로 자기 존재가 없어지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을목이 어린 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땅속에서 뚫고 나온다 이 말이 여기서 싹이 돋아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얘는 이미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기는 따뜻한 빛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증이나 아니면 내가 근무하는 직원 누군가가 을목을 갖고 있다면 딱 정답은 하나다. 칭찬과 격려로서 대해주라. 그럴 때더 발전한다. 자기 개발하고 또 함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움을 취할 수가 있다 이걸 얘기했다. 지적질하지 말아라. 지적질. 얘는 그래서 꽃으로 때리지 말아라. 신금은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완성된 것을 자꾸 두드리면 깨지게 돼 있다는 거지. 깨지면은 형체가 그러니까 얘는 안 깨지고 싶어. 나는 이미 다 완성돼 있는데 왜? 두드리느냐,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이걸 얘기, 그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특히 신금 자체는 정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를 녹이고 들어오니까. 자기는 이미 완성됐는데, 그래서 쥐약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를 끌수 있는 것이 임수다, 이 말이에요, 임수, 얘가. 그러니까 신금 자체는 얘가 떴다면 임수가 없으면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 임수가 들어올 때 해결이 돼요. 왜? 정임함으로써. 신금은 임수를 근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혹시 자기를 극하고 두르는 세력이 왔을 때 임수가
그걸 막아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 주변에 내 식구 중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을목과 신금을 갖고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 을목은 칭찬과 격려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신금은 어떻게 해주냐? 임수가 가장 좋아요. 임수는 여기 신금에서 바라볼 때는 식상이죠. 식상은 뭐냐? 막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놓아줘야 됩니다. 뭔가 막고 그러면 탈이 난다는 거죠. 이 신금 자체는요. 그래서 뭘 하고자 할 때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게 바로 임수다 이걸 얘기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내년 갑진년이 들어옵니다. 갑진년이. 을목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을목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가 좀 참고할 점이 있냐?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 일간이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정도는 참고해보자. 어떤 거냐?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상이 있다. 혹시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이나 조금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내년 갑진년에 몸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금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계된 문제. 부동산은 사고 파는 집이든지 이것도 해당이 되고 건물과 상가를 이야기했죠. 가게. 이런 부분에서 신금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소갈이 가슴 아래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 잡고 부동산 문제. 이걸 가지고 신금이 진짜 소갈이 가슴 아래를 하고 있다. 이것이 또 깊어지니까 화병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금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좋지 않게 노출되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양력으로 2월달, 5월달을 기대해봐라. 을목 자체는 을목은 갑진년에 돈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돈에 관련된 부분인데 근데 이 을목 자체도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들어 할 수 있느냐, 을목이. 여기는 취업과 관계된 문제, 취업, 승진 문제, 합격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 을목 자체가 갑진년에는 이 부분은 좋은 장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단점이 있느냐,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서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장점으로 참고할 필요는 있으나 조금만 이 을목 자체는 1년 정도만 더 숙성되라. 그래서 을사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을목 자체는 내년에 하반기보다 상반기를 늘어라 이렇게 보겠죠. 양력 2월달부터 6월 30일 사이 이 시기를 을목 자체는 자기가 시험을 보거나 어떤 승진이나 취업하고자 한다면 이 상반기를 노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월달에 시험을 보고 4월달에 보고 5월달에 보는데 특히 양력으로 4월 20일에서 5월 30일 사이 어떤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을목 자체는 양력 그 시기에 시험 본다면 좋은 결과,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발휘할 것이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사업과 일에 관련된 부분은 1년만 좀 더 숙성시켜서 나가면은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식간 중에서 을목과 신금은 다 음간이다. 얘와 두 개는 경금과 기토는 복가라, 멸치 먹듯이 복가라. 시련이 있어도 너희들은 시련을 통해서 거듭난다. 이때는 얘네들은 시련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거듭나는 일간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태생이라면 을목과 신금이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지적질로서 안 고쳐진다. 지적과 지적을 하게 되면 얘들은 탈선할 것이고 벗어날 것이고 지적질 해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결국은 변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직원을 채용할 때 누구를 내가 파트너를 만들 때 이런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게 벌써 답이 나오지. 일관만 가지고도 직원이 만약에 을목을 갖고 있다, 신금을 갖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얘를 지적질,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지적질에서 고칠 수 있느냐? 지적질 하면은 더 어긋나게 보이지 않게 어긋나게 한다는 게, 신금 일주, 을목 일주들은 칭찬 격려야만이 더 발전합니다. 참고하시고 내년에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목과 신금은 경구와 기토와 반대다. 얘네들은 꽃으로 때리지 말아라. 꽃으로 때리지 말고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남편이니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이 을목을 가지고 신금을 갖고 있는데 너무나 문제가 많아. 왜 문제가 많냐면 지적질 했기 때문에 더 어긋났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아내가 남편이 이렇다면 지적질 하지 마. 지적질에서는 극단적으로 서로가 힘들고 어렵게 가지 칭찬과 격려밖에 없다.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는 행위로 봤을 때 내가 열불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아내가 을목인데 정말 문제가 많다. 열불 터져서 죽겠다. 그것은 접근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접근. 이 을목은 내가 처음부터 칭찬과 격려를 했는데 지적질을 본인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에라목에다 더 어긋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을목 신금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